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과학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각국을 쥐락펴락하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초강대국이었을까요? 미국이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입니다. 짧은 시간에 미국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미국이 존재하기까지 피로 묻은 역사. 전쟁사 읽어드립니다 해서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디로부터 독립한 것일까?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세웠던 13개의 식민지가 영국과의 격렬한 전쟁 끝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궁극적인 원인, 영국은 왜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세웠던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5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5세기 말에 유럽 각국에서는 신세계를 동경하면서 바다를 건너 탐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는데 150년 정도가 흐르자 인구가 회복되고 상업이 부활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 구조도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외 상품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그게 또 직업화되니까 상인이 생기고 뭐 모험가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니즈가 있으니까 항해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동방무역, 향료무역, 금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야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배가 세 척이 가서 한 척만 돌아오잖아요. 밑천 다 뽑고 남아요. 이때 일하던 인부들이 향료를 나르다가 한 줌 딱 쥐어서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 집 한 채 사고 인생 바꾸고 막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오게 됩니다. 목숨을 걸어도 좋다. 동아시아로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켜서 16세기 스페인의 한 연대기 작가는 그의 발견은 세계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험과 개척정신을 보여주는 영웅이자 신대륙의 발견자라는 표현이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발견을 축하하는 것은 살인자의 범죄를 축하하는 것에 한몫 거두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제노바 출신이었지만 포르투갈에서 선원 생활을 하면서 대서양을 건너는 서쪽 항로를 통해서 동아시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과정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에서 지원을 받아서 동아시아로 떠나려고 했지만 왕실의 거절로 실패합니다. 포르투갈 왕실이 콜럼버스의 투자 요청을 거절했던 첫 번째 이유는 콜럼버스가 이제 지구의 이런 모습과 거리를 추정해서 계산서를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가 계산한 항해 거리가 좀 이상했던 거죠. 콜럼버스는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3분의 1 정도 작게 추산했습니다. 스페인 인근에 있는 식민지였던 카나리아 섬에서 일본까지 약 4,445km라고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4배가 넘는 19,631km였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이거 못 믿겠다, 이 계산 틀렸다라고 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콜럼버스가 제시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아시아 항로를 개척하는 대가로 선박, 물품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바다와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재판권,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사여탈권까지 가지는 제독 지위를 달라.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나오는 이득의 10분의 1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사실 그땐 가난한 나라여서 이거 못 들어준다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페르난도와 이사벨 여왕에게
서쪽 항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페르난도와 이사벨은 정말 고민 끝에 승낙을 합니다. 이들이 승낙한 이유는 콜럼버스가 그리스도교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 두 왕의 니즈를 파악하고 1차 항해에서 얻은 이익을 그리스도교 전파와 이슬람이 장악한 예루살렘 탈환에 쓰겠다고 강조하며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르투갈과의 경쟁 의식 때문입니다. 지금도 봐도 포르투갈보다 스페인이 훨씬 커요. 그런데 바다로 나가서 향료 무역 뚫고 하는 건 포르투갈이었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부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국력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뒤늦게 나가야 되니까 콜럼버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당시 스페인도 재정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의 향해 비용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소장하던 보석을 저당 잡기까지 했습니다. 1492년에 승낙이 떨어지자 콜럼버스는 곧바로 90명의 선원과 세 척의 배를 이끌고 대서양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10주간을 항해한 끝에 육지를 발견합니다. 콜럼버스는 드디어 아시아 땅을 밟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바하마 군도의 한 섬에 도착한 것이었죠. 이후 콜럼버스는 쿠바까지 갔는데 이때는 또 중국에 도착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을 동인도 지역에 사는 원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인도인을 뜻하는 스페인어 인디오스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만나고 항해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되풀이하기 때문에 착하고 노련한 종이 되어야 마땅하다. 50명만 동원하면 그들 모두를 복종시킬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다. 투쟁 정신도 없고 무기도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콜럼버스는 스페인 국왕에게 보고하면서 원주민의 수를 세는데 7마리의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원주민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 것이죠. 콜럼버스는 탐험 내내 계속해서 돈이 되는 일을 찾는 데 몰두합니다. 알로에가 귀하다는 말을 듣고 1000kg을 실어 가져가기도 하고 바닷속에 진주가 나오는 굴이 있는지 찾아도 보고 하여간 새로운 땅을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의 업적을 이사벨 여왕에게 보여주려고 원주민 7명과 녹색 앵무새와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세 척의 배 중에 두 척을 잃고 가장 작은 배만 남아서 선원 39명을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페인으로 돌아온 콜럼버스는 그야말로 영웅으로 떠받들여집니다. 1년 뒤에 콜럼버스는 다시 항해를 시도합니다. 두 번째 항해의 목표는 아예 정착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었죠. 스페인 사람들을 신대륙에 정착시켜서 거대한 영토와 원주민을 지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제독이 되고 왕처럼 될 것이다. 원대한 꿈을 가졌죠. 이렇게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항해에 피비린내 가득한 잔혹한 학살이 발생합니다. 1493년 9월 25일 콜럼버스는 17척의 배와 1200명이 넘는 선원과 함께 두 번째 항해를 시작합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영웅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규모가 1차 때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커졌죠. 항해 도중에 산타크루즈 섬에서 카누를 타고 있던 원주민들을 마주쳤는데 콜럼버스는 이들을 모두 참수시킵니다. 심지어는 이 터진 내장을 잡고 기어가는 원주민을 보고 부족에 가서 알릴까봐 바다로 던지고 화살까지 쏘아 죽입니다. 학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항해 때 남기고 온 선원 39명을 찾아봤더니 모두 시체만 남아있었고 요새도 파괴되었죠. 이에 콜럼버스는 원주민을 가혹하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콜럼버스는 새로운 정착 식민 도시 건설에 원주민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를 이사벨 여왕의 이름을 따서 이사벨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정착하기 어렵자 다른 도시를 찾습니다. 그렇게 찾은 도시가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 도밍고입니다. 여기서는 정착에 성공했죠.
스페인의 식민도시 건설과 정착이 성공할수록 원주민의 삶은 위협받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금과 향신료가 생각처럼 나오질 않자 새로운 사업을 생각해냈는데 원주민을 노예로 팔기로 한 거죠. 콜럼버스는 원주민 약 550명을 스페인의 노예로 보냅니다. 이 와중에도 금은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거의 실패했고 화가 난 콜럼버스는 점점 원주민을 거칠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이주민은 원주민들에게 금을 캐우라고 명령했는데 섬에는 금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원주민의 손목을 자르기도 합니다. 원주민 부모들은 자식을 노예로 넘기지 않으려고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집단 자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1498년 콜럼버스는 세 번째 항해에 오릅니다. 이때는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신뢰를 잃고 있었어요. 사실 빚도 못 갚았지, 금도 못 가져왔지, 가서 못 대신 다 했다 그러지. 이렇게 되니까 이 후원이 줄어가지고 선원 226명과 선박 8척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아메리카 대륙 본토에 도착했는데 이때야 비로소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대륙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번 항해에서도 콜럼버스는 금을 찾아내는 성과를 내지 못했죠. 식민지 반란을 처리하지도 못했고 원주민 학대 혐의까지 있어서 나중에는 죄수처럼 사슬에 묶여서 스페인에 압송됩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항해 이후에도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 탐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금 때문이었죠. 그들은 금과 은을 채굴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16세기부터 300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 광산은 전 세계 광산에서 캐낸 양의 10배나 되는 금과 은을 캐냅니다. 콜럼버스 이후로 아메리카 대륙을 짓밟은 인물 중에 하나가 에르난 코르테스입니다. 코르테스는 멕시코 계곡 지역에 다양한 부족을 병합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즈테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황제를 인질로 삼아서 큰 무력 충돌 없이 아즈테카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코르테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상치 못한 피해 살력전이 벌어지죠. 아즈테카의 그 전통 축제일이 돌아오자 원주민들이 축제를 준비했는데 이 모습을 본 코르테스의 부하가 반란을 준비한다고 오해해서 무차별적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이때 죽은 아즈테카인만 600명이었습니다. 이후로 아즈테카인들이 스페인인들에게 강력하게 저항했고 아즈테카로 돌아온 코르테스는 거센 반란에 결국 도망치게 됩니다. 아즈테카인들과 벌인 전투로 스페인 원정대와 동맹 원주민 1천여 명이 사망합니다. 코르테스 역시 손가락을 두 개나 잃게 됩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멈추지 않았죠. 후퇴해서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다시 아즈테카를 공격합니다. 도시의 식수를 끊고 수도를 포위하게 되죠. 포위된 상태로 이질과 굶주림에 시달린 아즈테카인들은 저항하면서 무려 70여일을 버팁니다. 하지만 총과 대포, 철로 만든 신식 무기를 가진 코르테스 원정대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당시 병력상으로 보면 아즈테카인들이 훨씬 많았지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무기가 워낙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나무 몽둥이에 돌멩이 박아서 때리고 그리고 돌 던지고, 그러니까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전술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페인에 기가 막힌 신무기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아즈테카 원주민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무기가 마스티프라는 초대형 개였다고 합니다. 코르테스와 원정대는 아즈테카 원주민들을 공격하도록 마스티프를 훈련시켰고 훈련받은 대로 마스티프는 원주민들을 공격해서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 전투로 약 10만 명의 아즈테카인들이 사망하고 아즈테카인들 사이에 내란까지 벌어져서 결국 아즈테카 제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코르테스의 악명을 능가하는 또 다른 스페인 정복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란시스코 피사로죠. 피사로는 코르테스가 아즈테카를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메리카 남미 대륙에 있다는 황금의 나라를 찾아서 원정대를 꾸립니다. 그리고 1531년 1월 페루의 잉카 제국에 입성하게 되죠. 당시 황금의 제국으로 불렸던 잉카 제국은 7만여 명의 병력과 9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대제국이었습니다.
피사로는 잉카의 지도자 아타우 알파에게 통역사와 신부를 보내서 하나님과 스페인 국왕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타우 알파가 성경을 보여달라고 하자 신부는 성경을 책에 덮인 채로 건네주죠. 그리고 이제 신부가 성경을 펼쳐주려고 손을 내미니까 이 아타우 알파가 감히 이러면서 신부의 팔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신부가 이제 피사로에게 아타우 알파가 성스러운 책을 땅에 던졌다. 이후로 잉카 제국은 2년도 안 돼서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16세기 말 스페인은 카리브해의 섬들 그리고 멕시코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남단까지 제국을 이뤘고 남아메리카로도 확장이 돼서 지금의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158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정이 일시적으로 단합했을 때는 브라질까지 스페인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열악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 소수의 유럽인들에게 이렇게 쉽게 멸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 유럽인들이 면역체가 없던 원주민들에게 전염병을 옮겼다. 인플루엔자, 홍역, 발진 티브스, 유럽에 있던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서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멕시코 마야 지역에서는 스페인 사람과 접촉한 뒤에 수년 안에 원주민 95%가 사망했다는 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원주민들이 죽어가니까 유럽인들은 이 현상이 자신들이 신세계와 원주민을 지배해야 한다는 신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악행, 폭력이 결국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교류를 확대하고 국가를 발전시켜가는 건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 고립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이 인류 역사의 99% 또한은 폭력과 약탈이라는 피해 역사로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정당화할 것이냐? 아니죠. 대화와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이런 피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의지와 교훈을 얻는 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대항해 시대. 유럽 강대국들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아시아라고 믿고 발을 디뎠던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비록 신비의 세계 동아시아는 아니었지만 드넓은 땅과 금은 보화를 가진 아메리카 대륙은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새로운 유럽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이들은 스페인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금은 보화를 손에 쥐어보자 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바다를 건너갑니다. 과연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남아메리카를 정복한 스페인은 식민지로부터 약탈한 금과 은으로 막대한 부를 얻었죠. 스페인의 행보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자극을 받습니다. 프랑스도 1534년 탐험가 카르티에가 캐나다 지역을 처음 발견하고 북아메리카의 뉴 프랑스를 건설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영국도 아메리카로 가서 부를 얻고자 했지만 어디에 식민지를 건설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영국은 스페인의 손길이 아직 많이 닿지 않았던 북아메리카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기록상으로 영국과 신대륙이 처음 접촉했던 것은 스페인보다 5년밖에 늦지 않았습니다. 1497년에 존 캐벗이라는 사람이 헨리 7세의 지원을 받아서 북아메리카의 북동부 연안을 탐험합니다. 그러나 캐벗은 신대륙을 통해서 동방으로 가는 데에는 실패했고 이때부터 거의 한 세기가 흐른 뒤에야 영국은 이곳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16세기에 런던은 상공업이 발달했죠. 그래서 런던을 중심으로 신대륙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영국은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에 비옥한 땅을 발견하고 이곳에 식민지 건설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1606년 12월 20일 제임스 1세의 특허장을 받은 런던 회사는 탐험대를 출범시킨 후에 런던에서 아메리카로 향하는 배를 드디어 출항합니다. 144명이 가스피디오, 디스커버리오, 수장 콘스턴트어 세 척의 배에 나뉘어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합니다. 긴 항해 끝에 104명만이 살아남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국 최초의 식민지는 바로 아메리카 북동부 연안지대, 스페인과 프랑스가 개척하는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피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국 땅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버지니아라고 이름 붙입니다. 버지니아는 처녀 머진에서 따온 말인데 결혼하지 않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버지니아에서 배가 닿은 곳에 정착해서 제임스타운이라고 마을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영국인들은 원주민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내륙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죠. 제임스타운은 낮고 습해서 농사 짓기가 힘들었고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강한 인디언 부족들의 영역과 맞닿아 있었죠. 즉 최악의 재앙이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까지 겹쳐서 정착민들은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1608년 1월 런던에서 보급품과 사람을 태운 배가 도착했을 때 처음 제임스타운에 왔던 104명 중에서 38명만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되죠. 1609년에 런던에 있는 버지니아 회사는 왕에게서 새로운 특허장을 받아서 더 큰 권한과 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와경을 식민지의 첫 번째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회사는 자기 돈을 들여서 이주하기를 원하는 농장주들에게 주식을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회사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무상노동계약을 이제 받고 운임을 대줘서 식민지로 파견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아메리카로 이주민을 유치하려고 발행한 팜플렛의 표지죠. 버지니아 생활이 풍요로운 결실을 보장해준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1608년 봄에 일부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600명을 태운 배 9척이 버지니아로 떠납니다. 이 중 한 척은 허리케인을 만나서 실종되었고 다른 배는 버뮤다 해상에 좌초되어서 몇 달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사람들 상당수가 겨울이 오기 전에 열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1609년에서 1610년 사이의 겨울은 굶주림의 시기라고 불립니다. 이 지역 인디언들은 숲속에 살아있는 짐승은 죄다 잡아먹고 정착민들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정착민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개, 고양이, 쥐, 뱀, 두꺼비, 말가죽 등 눈에 띄는 건 뭐든지 먹었다고 합니다. 한 생존자는 시체까지 먹었다고 증언했고 정착민으로 추정되는 유골에서 절단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인육까지 먹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착민 240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불과 6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착촌은 계속 건설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제임스타운 위아래로 강을 따라 줄지어서 새로운 정착지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총독이 질서와 규율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인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보호하려고 그 지역 인디언 부족들을 더 자주 습격해서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나가서 몰아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정착민들이 담배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서 담배를 가져온 이후로 17세기 초에는 이미 유럽 전역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1612년에 제임스타운의 농장주였던 존 롤프가 버지니아에서 담배 재배를 시작합니다. 이 담배 재배가 성공하면서 제임스강 상류와 하류 지역으로 확산이 되죠. 그런데 담배 농사가 문제가 토양을 빨리 고갈시켜요. 그러니까 담배 재배를 위해서는 계속 새 땅을 찾아야 됩니다. 영국인 농부들은 내륙 쪽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농장을 조성했고 제임스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원주민 지역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문제는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마찰이 점점 심각해진 것이죠. 1622년 3월, 인디언들이 물건을 파는 것처럼 가장하고 백인 정착지에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인디언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347명의 백인을 죽입니다. 이때 런던의 버지니아 회사까지 파산하는 바람에 1624년 제임스 1세가 특허장을 철회합니다. 17년 동안 계속해서 8,500명이 넘는 영국 정착민들이 들어왔지만 80%가 죽으면서 제임스타운은 실패한 정착지가 됩니다. 영국의 첫 번째 식민지였던 버지니아에서의 정착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 것인가? 1620년 9월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총 100여 명의 승객과 30여 명의 승무원을 태운 배 한 척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출항하게 됩니다. 이 배가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버지니아 사례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전염병이 돌고 인디언과의 갈등 때문에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국을 떠나려고 한 이유를 알아보면 탑승객의 정체 속에 답이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자본가, 상인, 기술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교도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청교도들은 왜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했을까?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를 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혁파들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특히 술에 취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강하게 처벌하고 오락도 금지하고 화려한 색상의 옷이나 액세서리도 금지하고 일요일은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만 해야 된다. 일요일에 일하고 노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계율,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558년에 즉위하더니 성공회를 영국 국교로 통일해버린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평소에도 이 카톨릭 잔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국 성공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회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성직자들이 정해진 예복을 입었는데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따랐던 청교도들은 검소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개신교 방식을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권을 강화하려면 국교의 체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죠. 그래서 여왕은 이들을 반역죄로 다스리고 자신을 비판한 한 청교도의 오른손을 잘라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1세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에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없애고 교회를 개혁해달라고 청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왕들은 다 국교회가 좋아요. 왜? 성공회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니네들이 바꿔 이렇게 개종을 강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청교도들은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요일 축구 리그를 만드는 거죠. 제임스 1세가 북 오브 스포츠라는 걸 반포를 합니다. 제임스 1세는 이 책에서 일요일 오후에 맥주를 마시고 춤추고 축구 같은 스포츠를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다. 우리가 새 땅으로 가서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 종교적인 압박에 청교도들은 결국 자신들이 꿈꾸는 종교국가를 이룰 만한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의 관심을 끈 것이 바로 영국과 가까운 네덜란드였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데 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꿈을 가지고 갔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도 자기가 살던 데가 다 있잖아요. 땅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외국인 비숙련공이다 뭐 이래가지고 임금도 낮고 차별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같은 개신교인데 네덜란드가 은근히 또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냐, 이 애들이 다 타락하겠다 이렇게 돼서 아예 새로운 땅을 찾게 됩니다. 이때 북아메리카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신들만의 천국을 찾기 위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에 탑승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까지 항해는 앞에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험난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고 음식이 바닥나서 말린 고기와 벽돌 같은 딱딱한 비스켓으로 겨우 연명을 합니다. 심지어 괴혈병까지 퍼지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죠. 그러자 탑승객 중 일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니까 배 안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래서 아예 가기 전에 규정을 만들자 해서 서약을 해서 문서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입니다. 성인 남성 41명이 모여서 영국 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할 것을 기약하고 자치사회를 형성해서 질서와 안전을 도모하며 평등한 법률을 만들어 관계를 정한 다음에 여기에 종속할 것을 맹세한다. 이 서약서에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즉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기서 자치적인 성격이 보입니다. 또 누구나 평등하다는 미국의 기본 가치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서약서에 언급한 평등한 법률을 만든다는 문구 때문에 메이플라워 서약은 미국 최초의 자치 헌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드디어 메이플라워는 1620년 11월 11일 프로빈스타운에 도착했다가 12월 21일에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사람은 53명, 처음 출발했던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였죠.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은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지역에는 유럽 정착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양실조와 질병 등으로 이주자 중에 절반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바로 원주민이었던 완파노아그 부족이죠. 완파노아그 부족 족장은 메이플라워 정착민들과 동맹을 맺고 사슴과 칠면조 고기를 선물합니다. 모피도 제공하고 옥수수 재배법과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방법, 집 짓는 법까지 알려줍니다. 정착민들은 첫 번째 수확 후에 파티를 열어서 원주민들을 초대하는데 여기서 유래한 미국 기념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지만 원주민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국인들이 도착하고 13년 후에 유럽에서 온 천연두 전염병으로 플리머스 주변 인디언 대부분이 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리머스의 정착지는 성공을 해서 영국에서 새로운 이주민이 계속 도착합니다. 1630년 현재의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는 뉴잉글랜드로 향하는 17척의 배에는 1,000명이 나눠 탔는데 17세기 규모로 보면 가족 단위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단일 이민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로 이주해 간 사람들은 재빨리 몇 개의 정착지를 건설합니다. 그 중심지가 보스턴 항구였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정착민들은 매사추세츠만이 아니라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메릴랜드 등지로 모여들게 됩니다. 뉴 잉글랜드 초기 정착민은 인디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둘 사이에는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이유는 정착민들이 늘어나면서 인디언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토지를 지나치게 탐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를 포함한 유럽의 정착민들과 인디언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땅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착민들에게 땅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터전이었다면 인디언들에게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인디언이 청교도들 눈에는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청교도들은 아, 쟤들은 땅의 개념이 없나 보다. 그러면 금구면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종교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의 종교적 삶과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온 것이었죠. 그들은 인디언들을 개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왔던 사람들은
인디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게 됩니까? 자기들은 조상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 있고 또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의 사회 정체성과 언어를 포기하는 거냐 이러면서 갈등이 나니까 인디언을 개종시키는 게 어렵다. 그러면 없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청교도 지도자들은 우리가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인디언이 위협이 된다. 저들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디언을 배척하면서 그동안 고마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인디언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이교도이고 야만인이라는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중남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주민들도 적대적인 세력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적대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넓은 미국 땅에서 생활 방식과 호전성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인종적, 국가적 일체감도 없습니다. 게다가 유럽 이주민 집단도 어찌 보면 원주민 집단보다 더 다양하고 분열적입니다. 식민 도시가 먼저 건설되고 행정력이 뒤늦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영국 본토에서도 명령이 제대로 안 먹힙니다. 이게 나중 일인데 어느 정도 식민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영국 정부가 이때부터는 좀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인디언들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마라. 강을 놓고 저쪽은 인디언 땅이야. 제발 싸우지 마.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싸우니까 영국에서 군대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군대 주둔병이 장난이 아니고 국가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넓은데 왜 이러니 그냥 여긴 저쪽은 저쪽 이쪽에서 이제 국경선 만들자라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전혀 먹히질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집단의 갈등은 결국은 살육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1636년 코네티컷 계곡의 영국민 정착민과 이 지역 원주민인 피커트 인디언 사이에 적대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피커트 부족은 동부 해안에 있는 코네티컷 지역에서 생활했던 부족입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들이 바로 아래 지역인 코네티컷으로 세력을 확장하니까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피커트 부족은 전쟁이 시작되자 약 1년 동안 영국인 13명을 살해했고 여기에 청교도와 매사추세츠 지역 정착민들이 모두 분노합니다. 이들은 인디언을 정벌하고자 약 90명의 군대를 조직했고 1637년 5월 26일 새벽에 정착민 군대가 피커트 부족 마을을 급습해서 학살을 시작합니다. 이때 약 500명의 부족민이 사망했는데 이 중 절반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약 2년 동안 벌어진 피커트 전쟁에서 피커트 부족은 거의 전멸하고 말살됩니다. 청교도들은 이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미국 북동부의 대부분의 인디언 지역을 청교도와 영국 정착민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세기의 백인과 인디언 사이에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고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이 1675년에 시작됩니다. 영국인들은 이 전쟁을 필립 왕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에게는 필립 왕이라고 알려졌지만 이 전쟁은 인디언이 메타코메트라고 부른 추장의 지도로 완파노아그 인디언이 영국에 대항해서 일으킨 것입니다. 원주민은 3년 동안 매사추세츠 일대의 여러 마을을 공격해서 1,000명 이상을 살해합니다. 그러나 1676년부터 모호크 부족의 도움으로 영국인이 우세해집니다. 이 인디언 전쟁은 항상 인디언을 분열시켜서 우리 편, 네 편을 만들어서 싸웁니다. 인디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모호크족은 매복하고 있다가 메타코메트를 습격해서 쏘아 죽입니다. 메타코메트가 죽자 부족 간 동맹은 와해되었고 영국인은 인디언 반란을 평정하게 됩니다. 필립 왕 전쟁에서 양측의 사상자가 많았던 이유가 새로 등장한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수발총이라는 건데 정착민들이 원래 사용하던 구식 소총은 무거운 데다가 적중률이 낮았죠. 또 발사하기 전에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성냥으로 발화시켜야 되는 귀찮은 구조였는데 뉴 잉글랜드에서 새로 소개된 수발총, 즉 손으로 받칠 수 있는 총이라는 것은 지지대와 성냥 없이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에게 무기 사용법과 수리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인디언도 새 총의 장점을 알아차리고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스스로 사용법과 고치는 방법까지 깨우쳐서 총을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가 그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늘어납니다.
청교도와 영국 정착민은 계속해서 다른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도 강제로 빼앗았고 1660년에 약 12만 1000명이었던 북동부 지역 인디언들이 10년 후에는 절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1632년 이후로 거의 30년 동안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어떠한 식민지도 새로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자체가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체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영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하고 절대군주로 군림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국민의 신임을 점점 잃어갑니다. 재정적으로 궁핍해진 찰스 1세는 1640년 의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세금 부과를 요구했죠. 하지만 2년 동안 두 번이나 의회를 해산시킴으로써 의회의 불만은 폭발했고 1642년에는 결국 의회가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 내전, 다른 말로 청교도 혁명입니다. 내전의 끝은 찰스 1세의 교수형이었습니다. 찰스 1세의 자리에는 의회 편에서 왕과 맞선 올리버 크로멜이 호국경으로 취임해서 나라를 다스렸죠. 이 과정에서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 정책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크로멜의 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능함이 드러나자 처형당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돌아와 왕좌에 복귀하게 되죠. 왕정 복구 이후에 다시 청교도들이 탄압받게 되자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가 다시 활발해집니다. 캐롤라이나, 뉴욕, 뉴저지, 펜실바니아를 거쳐 조지아까지 13개의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3개의 식민지는 왜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펼친 것일까요? 이제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왕정 복구가 되면서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미국 동부로 수많은 영국 이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완성형 식민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 정착지였던 버지니아부터 메어플라워의 청교도들이 자리 잡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을 거쳐서 1732년 남쪽의 조지아까지 영국은 13개의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식민지는 자신만의 독특한 식민지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한 뉴 잉글랜드는 추운 날씨와 거친 토양으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대신에 풍부한 목재와 해안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서 어업과 조선업이 발달했죠.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정착한 곳이라서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컸습니다. 두 번째, 뉴욕과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한 중부 식민지들은 밀과 같은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종교적으로 관대한 편이라 뉴잉글랜드와 달리 퀘이커, 루터교, 카톨릭 등 다양한 교파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버지니아와 캐롤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남부는 비옥한 토질 덕분에 대규모의 상품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죠.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온 이주민이 많고 상류층 중에서 성공의 신자가 많아서 자신들이 영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본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를 사실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 식민지마다 왕이 임명한 총독을 두었지만 총독도 영국에서만 파견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총독하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에 투표를 통해서 관리를 선출했습니다. 각 마을에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치안, 농사, 교육 등 주민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직선 후에는 점차 총독 중심의 체제를 제치고 식민지인들이 스스로 실질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결국 독립전쟁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미 스페인과 프랑스 등은 앞다퉈서 자신들의 땅을 넓혀갔고 네덜란드도 동참하게 되죠. 네덜란드는 1620년에 인디언과 모피 교육을 하기 위해서 허드슨강 유역에 교역기지를 건설합니다. 이곳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이름을 따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부릅니다.
뉴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네덜란드 상인이 엄청 탐내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흥정 끝에 인디언에게 구슬과 단추를 주고 샀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뉴욕의 맨하탄 섬입니다. 네덜란드 상인이 인디언에게 준 구슬과 단추는 지금의 가치로 따져도 겨우 2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 맨하탄의 평균 땅값이 평당 7천에서 8천 달러, 약 8,500만 원인데 네덜란드 상인은 맨하탄 전체를 통으로 24달러 가치인 구슬과 단추로 사버린 것이죠. 지금 24달러면 센트럴파크 주변에서 1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것을 영국에게 빼앗깁니다. 영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제압하죠. 맨하튼을 포함한 뉴 암스테르담을 차지하고 전쟁을 지원한 요크경의 이름을 따서 뉴요크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영국이 13개의 식민지를 점령했을 때 유럽의 강대국들 역시 경쟁적으로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있었죠.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지역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식민지 과정에서 땅을 뺏고 뺏기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오하이오강 유역을 두고 한바탕 충돌이 일어났고 1756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곳은 프랑스 땅으로 프랑스 정착민들은 인디언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 땅을 빼앗으려고 후발주자로 끼어든 셈이었죠.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하자 인디언들은 프랑스 편에 섭니다. 자신들을 몰아내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땅을 개척했던 프랑스를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영국 대 프랑스와 인디언 연합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고 7년 동안 대규모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치열했던 7년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에게서 승리한 대가로 넓은 중부 지역을 넘겨받았고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와 내륙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 전쟁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미국이 독립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많은 돈을 썼던 영국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돈은 필요한데 영국이 자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려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걷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영국은 군대를 파견해서 식민지를 도와줬으니까 식민지 사람들과 본토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상치 못하게 세금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은 식민지에 수입되는 설탕과 커피, 포도주 등에 관세를 붙입니다. 특히 소비량이 많았던 수입 설탕에 세금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커피에 설탕을 못 타먹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럼주나 디저트 같은 발효주를 만드는데 설탕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치명적이었어요. 그런데 설탕법을 매겨봤자 그 세금 가지고 정부 부채를 갚기도 힘들고 아메리카 대륙에 주둔하는 영국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기로 하고 1765년에 인지세법을 발표합니다. 인지세법이란 식민지에서 발행하는 모든 신문과 팜플렛, 벽보, 계약서, 대학 졸업장 등 어떤 인쇄물이든 간에 영국의 인지, 즉 도장을 사서 붙이도록 한 것입니다. 인지세 제정으로 카드 놀이에 사용되는 카드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포도주를 팔 때도 인지세를 붙였는데 인지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변호사 자격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약 4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본국에서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니까 불만이 극에 달했죠. 인지세를 낼 수 없다고 투쟁을 시작합니다. 저항운동은 식민지 엘리트 계급 외에도 농민, 기능공, 노동자, 장사꾼 등 하층민까지 정치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민지 내 불평등과 빈부격차로 불만이 컸던 하층민들이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저항운동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저항이 거세지니까 두 손 두 발을 들고 인지세법을 폐기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포기할 수가 없었죠. 영국은 또 새로운 법을 생각해냅니다. 이번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종이, 유리, 차, 납, 페인트 등의 수입 관세를 붙이는 타운센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에 세금을 붙이니까 식민지 정착민들은 다시 분개하게 됩니다. 스스로 선출한 의회 대표자를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통과된 법은 불법이다. 영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식민지인들 사이에서는 영국에 대한 반감이 폭발 직전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때 식민지인들의 고통을 드러낸 슬로건이 생기는데 바로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입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 때도 이 구호가 먹히는데 그 전에 미국 땅에서 이 말이 나왔던 거죠. 1768년 2월 런던 잡지에 이 슬로건이 실리면서 식민지인들에게 대의를 나타내는 구호로 떠올랐고 독립전쟁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타운센트법이 제정되고 나자 식민지에서는 지나친 과세에 대응해서 영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됩니다. 격한 반발이 이어지자 영국은 폭동 확산을 막으려고 차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관세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 영국 본토에 있는 동인도 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부가 나서서 차세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차세법은 과세가 아니고 동인도 회사가 직접 식민지에 차를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싼 값에 차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식민지 내에서 차를 판매해왔던 상인들은 동인도 회사의 저렴한 차값에 밀려서 파산을 면치 못할 만큼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상인들이 크게 반발했고 이를 계기로 영국차 불매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항구 대부분에서 동인도 회사의 차를 실은 배의 하선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도중에 포스턴을 관리하는 영국 총독이 강제로 차를 하역시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1773년에 발생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차를 강제로 하역시킨다는 소식에 식민지인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인디언으로 분장을 하고 배에 올라가서 차가 들어있는 상자를 모두 바다에 버립니다. 당시 파악된 동인도 회사의 손실은 약 9,700파운드. 이것은 현재 가치로 2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배가 지금도 모형이 있어서 가면 상자 던지는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줄 달아놓고 이렇게 던져요. 식민지인들의 도발에 영국은 분노했고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영국은 초강수를 둡니다. 바로 식민지 탄압법인 강제법을 만든 것이죠. 손실된 차의 값을 배상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봉쇄한다. 식민지 의회 상원 의원과 보안관을 영국 국왕이 직접 임명하고 보안관이 배심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유죄 혐의를 받은 영국 관리나 병사는 식민지 법정이 아니라 영국 본토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 식민지가 영국의 군대에 민박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법으로 영국 의회가 법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보스턴을 다른 식민지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등장합니다. 다른 지역의 식민지인들까지 반기를 들면서 영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효과가 나버립니다. 다른 지역 식민지인들은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똑같은 압박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유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이 먼 땅까지 와서 우리의 체제를 만들었는데 영국의 귀족과 왕들이 우리를 직접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 즉각 대응하고자 1774년 9월 자체적으로 식민지 협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13개의 식민지 대표 55명을 소집해서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 모인 대표 중에는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세뮤얼 애덤스 등이 있었습니다. 식민지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통합기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죠. 이 회의에서 영국에 대한 항의안을 채택합니다. 식민지 내정 문제는 간섭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 왕에게 강제법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냅니다. 식민지의 돌발 행동에 영국은 더욱 강하게 압박을 시도합니다.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도 반란 상태라고 선포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업인 북대서양 어업권까지 빼앗아버립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식민지인들은 드디어 선전포고를 하고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미국 독립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동부 13개 주 아메리카에 있는 영국령 식민지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아메리카에는 프랑스 령도 있고 스페인 구역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넓었습니다. 중부로 밀어내긴 했지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세력도 무시 못할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외부 세력의 존재가 영국이 아메리카 정책에 혼돈을 준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입장에서 이 전쟁의 최대 딜레마는 아메리카를 통치할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한 그 목적이 성공할 수 있는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술이나 작전은 잘못 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치면 돼요.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목적 자체가 어긋나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찰스 1세의 강제법은 법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실행할 수 없는 법을 시행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하는 자체가 실현될 수 없는 전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아메리카 반란이 일어난 동기가 인지세, 타운센트 세와 같은 영국의 식민지 탄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나 이집트로 이주한 영국민이라면 자기가 거기 가서 인도인이 되겠다, 이집트인이 되겠다 안 한단 말입니다. 영국의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 속에서 영국인으로 살고자 하겠죠. 그런데 아메리카는 아니에요. 이미 아메리카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은 아메리카인이지 더 이상 영국인이 아닙니다. 영국 사회가 이주한 게 아니고 영국에서 핍박받던 사람들, 영국 사회가 싫었던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거기다가 종교도 달라요. 영국 국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교회가 아닌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닌 거죠. 이렇게 돼서 그들 스스로를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나눠버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버렸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사람들이 영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옛정에 기인한 추억, 선심 같은 구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억성 호의는 이해관계에 걸리는 게 칼같이 끊어지는 거죠. 이들은 아메리카에서 그들만의 사회 제도를 만들었고 영국 국민과는 다른 정치 사회 체제 속에서 사는 국민이 되어갑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프렌치 인디안 전쟁을 겪으면서 아메리카에서는 영국 육군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유럽 군대는 유럽 땅에서 싸우기에 적합한 거지 아메리카 대륙에 오면 이게 힘을 못 써요. 이거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덤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양자의 단자를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영국령이라고 영국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아일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애초부터 영국 식민지인 척 살던 사람들이 여기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요. 이들의 집단 이주는 잉글랜드들보다 조금 늦었는데 또 인간들이 치사하니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니들 절로 가. 한참 인디언하고 이제 갈등이 심해졌을 때 원주민 접경 지역에다 밀어넣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어 안 쓰는 사람들도 옵니다. 독일인들도 대거 몰려왔고 네덜란드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 마을, 네덜란드인 마을, 아일랜드인 마을 이렇게 되자 이 13개 주가 영국령이라는 게 정말 형식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아메리카 대륙 안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본국과의 국가적 유대감이 거의 없어졌던 거죠. 버지니아 의회에서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이 미국 독립의 상징처럼 되었지만 사실 정말 그렇게 만들어진지는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신금을 울렸던 독립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과세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죽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행복과 우리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이 미국 독립선언의 본질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인들을 제압하려는 영국. 이에 굴하지 않고 본국이었던 영국을 향해 대항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인들. 이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식민지인들의 선전포고로 드디어 미국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독립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영국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군대도 갖추지 못한 식민지인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메리카 대륙을 피로 물들인 전쟁,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건너 식민지를 억압해야 하는 영국과 독립을 원하는 13개 식민지 사이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1774년 10월, 식민지인들은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려고 콩코드에서 매사추세츠 식민지 협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콩코드냐? 콩코드는 보스턴에서 가깝고 은둔하기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스턴 차사건을 주도한 급진 세력들은 식민지 협의회에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고자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매사추세츠의 농민과 주민은 몇 달 동안 무기와 탄약을 모아놓고 명령만 떨어지면 1분 이내로 출동할 수 있는 군대, 미니트맨이라는 민병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병대라는 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동을 팍팍 받는데 보통 서양 전쟁사 할 때 쟤들은 민병대야라고 하면 철모 쓰고 군복 입히고 줄 세우면 군대냐. 저건 군대가 아니란 뜻이에요. 당시에 미군은 1만 8천 명 정도의 민병대원을 모집했습니다. 당시 보스턴에는 영국 정규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유럽에서 제일 잘 정비된 군대였어요. 지휘관들은 7년 전쟁에 참전한 경험자였고 귀족 출신들로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 지휘관 토마스 게이지 장군은 영국군 병력이 너무 적어서 증원부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민병대가 콩코드에 많은 양의 탄약을 저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쟤네들이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모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러한 마음에서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렉싱턴 콩코드 전투입니다. 1775년 4월 18일 밤, 게이지 장군은 1,000명 규모의 분견대를 렉싱턴으로 파견합니다. 이때만 해도 게이지 장군은 식민지인들을 놀라게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불법적인 무기를 탈환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무기를 탈환하려고 했을까?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민을 보냈던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원주민이나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총기 소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총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곧 총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총은 정착 초기부터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보스턴 차사건을 기점으로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총을 든 식민지인들, 이거 위험해. 그래서 영국이 총기와 무기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콩코드에서 민병대의 무기고는 불법이다. 그러니 우리가 접수하겠다라는 행동에 나서게 된 거죠. 식민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장 기본권, 무기 소유를 빼앗는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세게 반항하고 투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영국의 탄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총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번지고 현재까지도 미국인들에게 총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 이야기지만 미국이 건국된 이후에 총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분명해졌고 영국이 식민지인들을 탄압했던 것처럼 독립 후에 등장한 연방정부가 또다시 총기를 뺏으려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횡포를 막고 스스로 지키려면 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국민의 무기 소유를 합법화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제정해서 집어넣습니다. 이 2조의 내용이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미국인들에게 총기 소지는 개인과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바로 이 법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의 총기 소유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이게 꼭 미국만의 특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말에 야생동물이나 도적 이런 것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화승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의병항쟁이 나타나니까 일본하고 조선 정부가 무기를 압수하게 되죠. 이때 유명한 외국에 보도된 그림이 있는데 민가에서 화승총을 압수하니까 호랑이들이 내려와서 백성들을 마구 죽인다 이런 이야기가 외국 신문에까지 보도가 됩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자위수단으로의 총이 중요했던 것인데 근대 국가가 발달하고 행정력이 발달하게 되니까 우리가 대신해 줄 테니까 니네들이 무기 내놔라 이렇게 돼서 이게 모든 나라가 다 겪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근대 국가가 된 다음에도 미국이란 나라는 너무 땅이 넓어서 행정 밀도가 낮다 보니까 지금도 자연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거기다 총기를 또 가지고 있으니 총든 애들이 강도도 오고 이러니까 또 보유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특수한 상황과 근대가 되어오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상황이 결합해서 지금도 미국에서 총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렉싱턴 콩코드 전투로 돌아가서 민병대 역시 영국군의 움직임을 가까이서 주시하고 있었죠. 영국군이 출동하자 민병대의 두 명의 기수가 마을과 농장에 경고하려고 말을 타고 보스턴 주변의 마을로 향합니다. 영국군이 다음 날 렉싱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의 민병대원이 마을 공유지에서 영국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군과 민병대가 마주친 순간 초라한 민병대의 모습을 보고 영국군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충돌 없이 지나가려나 싶었는데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고 민병대원이 쓰러집니다. 이 총성을 후에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렉싱턴의 한 민병대원에 의하면 영국군 지휘관 피케인 소령이 도착하자마자 식민지인들에게 반역자들아 모두 해산하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민지인들이 이 말을 무시하자 피케인 소령이 발포명령을 내렸다. 영국군 장교와 병사는 아니다. 민병대가 먼저 총을 쐈다라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첫 번째 총성 이후 양 진영에서는 순식간에 총격이 시작되었고 이때 민병대원 8명이 죽고 10명이 다칩니다. 영국군은 이 기세를 몰아서 콩코드로 진격했고 콩코드에 도착한 영국군은 곧바로 민병대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때 두 군대는 완전히 다른 전투 방식을 취합니다. 영국군은 일렬로 서서 총을 쏘는 라인 배틀의 전투 방식입니다. 밀집 대응으로 어깨를 맞대고 전진하는 거죠. 그동안의 대포가 장렬해서 상대의 진영을 때립니다. 서로 총의 사정거리인 70, 90m 내외에 들어서면 마주보고 일제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돌격하거나 또는 한 번 더 전진해서 사격한 다음에 상대도 사격을 하게 허용하고 상대가 장전하는 시간을 노려서 총검으로 돌격해서 적을 분쇄합니다. 이때 사격을 우리가 몇 번 할 것이냐, 쟤들이 언제 쏠 때 우리가 움직이느냐, 언제 최종적으로 돌격할 것이냐, 이것이 지휘관의 기술이자 능력이자 뭐 그렇습니다. 좌우간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밀집 대응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승부의 관건입니다. 이에 맞서는 민병대는 게릴라 전투로 대응합니다. 민병대는 외양간이나 가정집, 나무, 바위, 돌담 뒤처럼 몸을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곳에 숨어서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인 배틀로 접근해오던 영국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병대는 이때 서둘러서 미리 대부분의 탄약을 옮겨두었습니다. 영국군은 무기를 가져갈 목적으로 전투를 시작했는데 전투를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결국 영국군은 보스턴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민병대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돌아가는 동안에 영국군은 사망자 73명, 부상자 174명이라는 상당히 큰 희생을 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민병대는 49명의 사망자와 39명의 부상자를 냈죠. 거의 3배의 희생자를 낸 것이죠. 결국 영국군은 이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식민지인들의 독립 의지 사기가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영국이 계속 쳐들어오겠구나. 결국 전쟁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발생한 지 3주 후인 1775년 5월 식민지인들은 제2차 대륙 회의를 열어서 전쟁에 대비하기로 합니다. 이때는 그동안 대표를 파견하지 않던 조지아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 대표가 참석했고 대표들은 여기서 전쟁 지원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2차 대륙 회의의 핵심은 민병대보다도 더 체계적인 독립군을 창설한다. 그리고 이 군대를 지휘할 총사령관을 임명한다. 이때 선출한 총사령관이 바로 나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미국 독립전쟁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벙커힐 전투가 발생합니다.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보스턴에는 북쪽으로 마치 대칭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생긴 물방울 모양의 반도가 있는데 이곳이 찰스타운 반도입니다. 미군인 대륙군이 북쪽의 찰스타운 반도를 기습적으로 점령합니다. 찰스타운에 포대를 세우면 보스턴 항구로 출입하는 영국 함대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륙군의 찰스타운 점령에 당황한 영국군은 서둘러서 찰스타운을 공격하게 되죠. 16일 야간에 대륙군 약 1,300명이 찰스타운 반도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제일 높은 벙커힐 고지와 그 아래 브리지 힐에서 즉시 보루 공사를 시작합니다. 영국군이 모르는 사이에 야간 작업을 강행해서 높이 2m의 보루를 세워버립니다. 날이 밝자 대륙군을 발견한 영국 함대가 포격을 가합니다. 그 사이에 보스턴에 있던 영국군 지휘관들은 찰스타운 공격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보스턴에는 4명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통합사령관이 없었어요. 결국 이들은 영국식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영국군의 유명한 병입니다. 급한 일 생기면 다 뭐야. 그래서 지도 보면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롬메리가 엄청 미웃었어요. 하여간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안은 이 물방울처럼 생겼으니까 물방울 끝에 그 넥이라고 그래요. 목 부분이라고. 거기에 상륙해서 미군을 찰스타운에 가둬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 북쪽에 또 대륙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국군이 찰스타운을 가둬버리는 건지 찰스타운과 미군 사이에 끼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하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전술적으로 훌륭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계획이었죠. 두 번째 안은 반도의 남동쪽 끝에 상륙해서 브리지힐과 벙커힐 보루 사이에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게 나름 멋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당시 썰물 밀물이 안 맞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 안은 그냥 찰스타운 부두로 상륙해서 마을을 지나 언덕으로 올라가자는 거였죠. 이것은 시가전을 각오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시가전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개혁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꿈을 대는 사이에 대륙군이 영국군이 노리던 그 넥, 틈새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증원군까지 옵니다. 결국은 난상토론 하다가 좋은 방안은 다 놓치고 남은 방법이 가장 무모한 방법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전쟁에서 주도권을 놓친다라고 합니다. 영국군은 현지 사정도 어둡고 지형 파악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지휘 계통이 없었습니다. 공격군 지휘는 윌리엄 하우가 있는데 이때 병력이 2,200명의 대포 10문이었어요. 막상 내려보니까 보루에 빈틈이 없죠. 그러자 그는 브리지힐 보루 전면에 정면 공격을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하우는 보루 아래의 해변에 횡대로 공격 대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동쪽은 한 절벽이었거든요. 그 좁은 틈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종대로 공격군을 밀어붙입니다. 전투가 벌어지자 수천 명의 보스턴 시민들이 지붕, 종탑 등이 닥치는 대로 높은 데 올라가서 전투를 구경하게 됩니다. 구경꾼이 전투부대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투기록 하나는 자세해요. 수만 명이 보고 썼거든요. 영국군은 대륙군의 일제사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기동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지형 파악도 안 되고 급조한 공격이어서 이게 먹힐 리가 없습니다. 대륙군은 민병대도 제대로 된 군대는 아니었지만 사냥과 인디언 전쟁으로 다져진 사람들이라 특히 사격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보루 뒤에 서서 총 쏘는 건 아주 잘했습니다. 이 전투가 벙커힐 전투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브리지 힐이 주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영국군의 횡대 대형은 일제 사격을 받고 무참하게 쓰러집니다. 장교들이 용기를 발휘해서 충격을 받은 군대를 다시 수습해서 다시 밀고 올라갔지만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우는 전열을 정비하고 작전 계획을 변경합니다. 공격 1파를 종대로 배치하고 후방에 횡대를 배치하죠. 이 무렵에 언덕의 대륙군이 위기가 닥칩니다. 탄약이 소진돼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종대 공격이 성공해서 두 개의 구멍이 납니다. 그 뒤로 영국군이 보루를 파고들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죠. 결국 대륙군은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도 영웅담이 나오는데
아군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해서 매사추세츠 의회 의장이었던 조지프 워렌 장군이 스스로 병사를 거느리고 맞다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벙커힐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승리인지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영국군은 사망 226명, 부상 828명입니다. 미군은 사망 140명에 부상 271명이었습니다. 원래 정규전에서 대륙군은 민병대였기 때문에 영국군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새 보루를 지키는 전투에서는 급조한 민병대도 잘 싸울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민병대가 물론 잘 통제가 되지 않고 전투 중에 도망병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선이 와해되지 않을 정도로 자리를 지킬 수는 있다. 그리고 후퇴하는 와중에도 지리멸렬하지 않았다. 영국군 하우는 초전에 정규군과 민병대의 능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반대가 되어버렸죠. 결국 자신감을 얻고 감동을 받은 식민지인들이 반란의 속속들이 가세하게 됩니다. 이때는 프랑스 혁명이 나기 전이어서 유럽의 귀족들은 민중의 자발적인 역량을 믿지 않습니다. 장교들은 더했는데 당시 군대는 억지로 끌려온 애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혹독하게 관리해야 됐고 또 막상 전투를 끌고 나갈 때는 오만 사탕 발림을 남발해야 했어요. 그래도 탈영, 명령불복종이 만연하던 때입니다. 전투에서 억지로 강요된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발적인 용기, 자발적인 행동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병대의 자발적인 행동은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질 않았던 것이죠. 당시 현지에 영국 총독이나 관리가 있었지만 이들도 대부분이 식민지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부도 영국군도 이 관료들의 능력과 충성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 상황, 식민지인들의 파악, 전술, 전략 이 모든 것을 사령관이 판단해야 되니까 사령관들에게 능력밖에 과부하가 오는 거죠. 게이지나 하우는 여기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왔더니 환영하기는커녕 하도 무시하고 구박하는 통에 완전히 당황해서 고립감을 느낍니다. 영국 해군은 정말 천하무적이었지만 대서양이 건너기 쉬운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게이지나 하우 입장에서는 바다 건너서 와야 되는 탄약, 식량, 병력 이 모든 것도 조달이 위태로우니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벙커힐 전투와 영국군의 무참한 사상자 수는 이런 불안감에 불을 지핍니다. 승리하더라도 손실을 극도로 줄이고 모험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전제 조건이 많으니까 영국군 지휘관들이 항상 불안하고 전략을 짜는데 주저하게 되죠. 결국 앞으로 이 전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에서 영국군 지휘관들을 극도로 소극적이거나 전략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벙커힐 전투는 영국군이 초기에 길을 꺾는 데 실패한 것이지 전쟁에서 대륙군의 승리를 보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륙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영국군의 현지 인관 민병대 장교로 프렌치 인디안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무군을 세운 지휘관은 아니었어요. 자타공인 워싱턴의 장점은 군인으로서의 능력이 아니고 훌륭한 인품입니다. 영국식 귀족, 영국식 신사라는 게 허울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워싱턴은 진짜 신사였다고 그래요. 참을성 많고 예의 바르고 타인을 극진히 배려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군인으로서 조지 워싱턴의 능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이나 패턴하고 비교한다면 워싱턴은 진짜 책상형 인격자 군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시각입니다. 당시 대륙군은 자유의지는 넘쳐났지만 군대는 엉망진창입니다. 당시 대륙해인은 복무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사병을 모집하니까 애국심으로 왔다가도 막상 이제 군대 오면은 어떻게든 시간 때우다가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장, 무기 이거는 당연히 다 지 맘대로고 심지어는 줄지어서 행군할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워싱턴이 막사에 가봤더니 화장실도 안 만들어 놓고 쓰레기장도 안 만들어 놓고 순식간에 병영이 그냥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인들은 자유와 평등을 너무 좋아해서 군기라는 걸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교와 병사도 평등하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명령에도 말 안 듣고 솔직히 말해서는 그냥 군대가 장교하고 병사가 같이 뒹굴면서 노는 데였다고 하더라고요. 장교들 보고 니들 왜 이러니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초 쓰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에 가서 영국군 병사들하고 뭐 담배도 나누고 잡담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해요. 워싱턴은 이 엉터리 민병대를 군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유분방한 장교들부터 장교의 임무를 알려주고 위반자, 게으른 자는 엄한 군기와 처벌을 시행했습니다. 전투에서 비겁한 행위를 하면 더 엄하게 처벌했어요. 벌금, 망신 주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워싱턴의 군기 잡는 방식은 현대 기준에서 보면 아주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군대에 비하면 가혹한 것도 아니었어요. 장교부터 사병까지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는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지 워싱턴은 부사관이 해야 될 일부터 총사령관이 해야 될 모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 방식, 줄 세우는 거, 숙소 건설하는 거, 취사하는 거, 이 모든 걸 엄청나게 꼼꼼하게 지시하고 점검합니다. 이렇게 꼼꼼한 사람은 큰 그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워싱턴은 적군의 행동을 예측하고 우리 수준에 맞는 전략 전술을 짜는데도 꽤 유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상하면서도 은근히 무서운 끈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 엉터리 민병대를 지휘한 워싱턴의 최대 장점은 뭘까?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고 자제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워싱턴의 최대 치적, 최대 장점은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는 무능한 자들에게도 최대한 관용을 가지고 대하긴 했지만 숨은 인재를 찾아내고 등용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큰 조직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단숨에 바뀌지 않습니다. 민병대와 정규군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컸고 벙커홀 이후에 벌어지는 전투마다 대륙군은 대패하거나 간신히 비기거나 영국군의 소심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전쟁의 승부는 사실 우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민병대가 영국군을 이기는가? 어떻게 해서 이 엉터리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와 싸우는 군대가 되어가는가?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답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영국군의 승리로 끝이 날 것만 같았던 전투.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허술한 대륙군을 상대로 영국군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영국 내 최고의 지휘관들을 전투에 대거 투입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위태로운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형편없는 대륙군을 상대로 위기에 빠진 영국군. 그런데 여기에 영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13개 주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대로 영국군은 기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대표들 사이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요구사항만 관철되면 영국에 붙어있느냐 이거 차이로 갈라진 것입니다. 존 애덤스와 세무엘 애덤스, 버지니아의 리처드 헨리 리 등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펜실베니아의 존 디킨스는 영국과 빨리 화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식민지인이 독립이 아니라 대영제국 내부에서 불만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독립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인 영국 해군의 보호 없이 과연 대서양 무역을 할 수 있을까?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식민지도 있었어요. 영국 없이 식민지인들만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인디언들까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 때문에 독립을 반대하는 많은 식민지인들은 영국과 빨리 타협해서 식민지 자치만 보장을 받자 그래서 계속해서 영국의 보호 아래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만에 대부분이 생각을 바꿉니다. 영국이 인디언, 아프리카 흑인 노예, 독일인 용병을 신병으로 모집하자 식민지인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영국 정부가 식민지 항구를 봉쇄하고 화해의 노력을 딱 잘라 거부하자 많은 식민지인들이
독립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식민지인들에게 독립전쟁이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상가 토마스 페인입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 1776년 1월 상식이라는 책을 내고 이 책 한 권으로 영국의 식민지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수세기 동안 영국은 군주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 정부가 국민을 억압할 때는 왕에 가까운 고문들이 대신 비난받았다. 그동안 왕은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늘 정당함의 명사로 여겨졌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왕은 실제로는 폭력으로 지배해왔다. 조지 3세 역시 자기 마음대로 식민지인들의 복종을 강요하는 단순히 잔인한 짐승에 불과하다. 내가 영국을 떠나 미국에 있어 보니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다. 미국은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강조한 모두가 우러러보는 도시, 즉 언덕 위에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니 신민을 잔혹하게 괴롭히는 영국식 정치체제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아메리카인에게는 당연한 상식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토마스 페인이 이렇게 주장한 이후부터 미국인들의 사상에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상식은 당시 식민지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무려 50만 부가 팔려나갑니다. 1776년 초 독립에 대한 지지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데 일조했으며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패트릭 헨리도 반합니다. 여름이 되면서 대륙회의는 공식적인 독립선언을 기초할 위원회를 임명했고 1776년 7월 2일에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7월 4일에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3개 식민지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모여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선언서 자체를 승인해서 이틀 전에 식민지 대표들이 취했던 행동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합니다. 독립선언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런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 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 왕의 제목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왕은 영국 의회의 배후에서 식민지인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식민지 연합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될 권리가 있다. 영국 왕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날 것이고 식민지 연합과 대영제국이 맺고 있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이후에 각각의 식민지가 스테이트, 즉 주로 개편이 됩니다.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 영국은 보스턴이 싸우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보스턴은 아메리카에서 영국에 가장 반감이 센 지역이었고 고립되거나 포위되기도 쉬워서 전략상 방어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776년 3월 17일 영국군은 수백 명의 충성파 망명자와 함께 보스턴을 떠나 노바스코샤의 헬리팩스로 향합니다. 영국군은 보스턴에서 패퇴한 후에 신속하게 조직을 재편합니다. 1776년 여름 동안에 수백 척의 영국 함대와 3만 2천 명의 병사가 뉴욕에 도착하죠. 뉴욕엔 항구가 있어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영국이 작전을 펼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와 북부 식민지의 허리를 자를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때 공포의 군단으로 명성이 자자한 부대까지 합세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독일 왕 프리드리 2세가 파견한 독일 헤세닌 부대 8,000명이었습니다.
독일 용병은 유럽 전쟁사에서 스위스인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용병대였습니다. 독일도 지방마다 이게 특성이 다른데 헤센이 용병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을 지휘하는 하우 장군은 대륙 회의에 영국 왕에게 항복하고 사면을 받을지 아니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영국군에 대해서 전쟁을 수행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만큼 영국군의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긴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직전에 대륙 회의가 독립전쟁 역사상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캐나다 케벡 원정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단순한 민병대였던 부대를 3개 여단 독립군으로 조직화하고 독립군 지원 모집을 확대합니다. 그런데 무리한 원정으로 수천 명의 병력을 잃어버렸고 그에게 남은 병력은 19,000명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4,000명은 부상병이었죠. 누가 봐도 질게 뻔한 싸움이었지만 식민지인들은 전쟁을 선택하고 독립선언까지 해버립니다. 하우 장군은 독립군을 패배시켜서 독립선언의 길을 꺾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워싱턴 부대를 섬멸하고 뉴욕을 장악하고자 합니다. 자, 위기에 빠진 조지 워싱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우 장군에 맞선 조지 워싱턴은 지금의 맨하탄 건너편인 롱아일랜드에 주둔합니다. 이곳은 뒤에 이스트강을 둔 배수진인데 아마도 워싱턴은 벙커힐 전투가 재현되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진지전을 펼쳐서 영국군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것이죠. 롱아일랜드는 중앙에 등뼈처럼 이어지는 구릉이 있습니다. 이 구릉을 방어벽으로 삼아서 영국군을 막으려고 합니다. 구릉에는 3개의 고개와 해안도로 4곳의 접근로가 있었는데 이곳에 병력을 나누어 배치하고 후방에 2선 부대를 예비대로 배치합니다. 괜찮은 작전이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독립군이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병력을 운용해 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령관은 각자 섹터를 맡은 지휘관들의 성향을 알고 제가 어떤 사고를 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워싱턴이 그런 체크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결국 누군가가 사고를 칩니다. 동쪽 섹터를 맡은 부대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자마이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브루클린으로 들어오는 고개에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고개에 겨우 경계병을 5명만 배치한 겁니다. 영국군은 각 수비대 앞에 병력을 보내서 이들을 고착시키고 부대가 없는 자메이카 방면으로 공격 부대를 우회시킵니다. 자메이카에 가까운 독립군 부대는 금방 괴멸됐지만 거리가 있는 서쪽에 있는 스털링 부대는 용감하게 싸워서 2시간 이상 영국군의 진격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지 워싱턴은 브루클린 고지에 병력을 모아서 최후 방어를 시도하게 됩니다. 물론 영국군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영국군은 그러면 완벽한 승리였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하우 장군이 망설입니다. 전멸을 모면한 독립군 9천여 명은 폭우를 이용해서 몰래 이스트강을 건너서 맨하탄으로 들어갑니다. 하우는 뒤늦게 독립군을 뒤쫓아 맨하탄으로 들어갔지만 천천히 들어가는 바람에 워싱턴을 놓치게 됩니다. 하우 장군이 망설이는 이유는 항상 병력 소모를 너무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워싱턴은 대패하기는 했지만 포로가 되거나 전군이 전멸할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모면합니다. 만약 이때 배수진을 치고 있는 독립군을 섬멸해버렸거나 워싱턴을 사로잡았더라면 설사 전사자 수가 영국군이 더 많았더라도 영국군의 대승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벙커힐에서는 숫자가 많으면 고지를 점령하고도 지는 거고요. 이번에는 군대의 반을 잃었어도 상대를 전멸시켰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는 이걸 반대로 한 거죠. 하우는 손익계산서상의 승리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영국군은 결과적으로 독립군을 롱아일랜드 밖으로 밀어붙여서 맨하탄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평야를 가로질러서 델라웨어 강을 넘고 펜실바니아까지 몰아냅니다. 영국군은 겨울 동안 뉴저지 북중부 델라웨어강 인근 트렌턴에 있는 독일인 용병 헤세인의 전초기지에 주둔합니다. 여기가 좀 추워요. 요즘도 이상한 파워면 막 영하 3, 40도 떨어지는 데라 겨울이 되면 이제 전투를 못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이 패잔병을 이끌고 반격을 시도합니다.
1776년 크리스마스 날 밤 꽁꽁 얼어붙은 델라웨어 강을 건너 헤세인을 놀라 흩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트렌턴을 점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렌턴 전투로 조지 워싱턴의 기지와 투지가 가장 빛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군은 이 직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전투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영국군에게 밀려서 펜실바니아까지 후퇴했던 터라 사기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죠. 펜실바니아까지 도강에 성공한 워싱턴 부대는 겨우 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하우의 병력은 12,000명이었죠. 그리고 2만 명의 추가 병력이 뉴욕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부대는 붕괴 직전이었고 델라웨어 강이 얼어붙게 되면 영국군이 도보로 강을 건너서 공격해 올 것이 뻔했습니다. 또 독립군의 복무 기한이 12월 31일까지라서 며칠 뒤면 병사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었죠. 이런 위기에서 워싱턴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영국군을 보병전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동등한 대포로 이겨보자는 것이었죠. 워싱턴은 본대에 있는 거의 모든 대포를 모아서 트렌턴을 공격하려고 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밤 워싱턴은 본인의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델라웨어 강을 건너갑니다. 이때 하우와 영국군도 독립군의 기습 공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었고 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워싱턴의 부대는 전체 병력의 3분의 1인 2천여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여신이 워싱턴을 도왔는지 워싱턴은 트렌턴 언덕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대포를 설치해서 포격을 시작하죠. 이 전투에서 승리한 독립군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서 6주간 복무 연장을 했고 방어 전투까지 승리를 거둡니다. 그 후에 워싱턴은 프린스턴으로 진격해서 그곳 대학에 본부를 두고 있던 영국군을 몰아냅니다. 조지 워싱턴의 과감함, 전술적 변경, 운까지 합쳐져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때 얼어붙은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의 모습은 가로 6m가 넘는 대작으로 그려져서 미국 독립전쟁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어서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죠. 워싱턴은 프린스턴과 트렌턴을 장기적으로는 지키지 못합니다. 모리스타운 인근 언덕으로 피신해서 겨울을 보냅니다. 1777년 독립군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투이자 독립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세러토가 전투입니다. 영국군과 독립군 사이에는 자잘자란 전투가 많았어요. 200여 차례가 넘는 전투가 벌어지자 양측 모두 지쳐갔고 영국군은 이 전쟁을 끝낼 한 방의 충격적인 전투를 구상하게 됩니다. 바로 독립군을 양 방향에서 공격해서 섬멸시키자는 것이었죠. 즉 뉴욕에 있던 하우 부대가 뉴욕에서 위로 허드슨 강을 따라 올라가서 올버니로 진격하고 퀘벡에 주둔해 있던 다른 부대를 아래쪽인 매사추세츠로 내려보내서 하우의 부대와 합류시켜서 독립군을 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때 퀘벡에서 내려오는 북쪽 부대의 지휘관이 존 버거인입니다. 버거인 부대는 자신만만했는데 중간에 작전이 꼬여버립니다. 하우 장군이 버거인 부대를 맞으러 북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필라델피아를 공격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버거인은 홀로 북쪽에서 전쟁을 치뤄했고 너무나도 긴 행군에 잠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우 장군은 왜 계획과 다른 행보를 보였던 걸까? 하우는 하우대로 반란의 중심 도시인 필라델피아를 포위하면 전쟁이 곧바로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독립전쟁에서 영국군의 제일 문제는 통합사령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마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던 버거인 부대는 매사추세츠가 아닌 세라토가에서 잠시 진지를 세웁니다. 이때 병력에서 밀리기만 했던 독립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몬트리올에 주둔해 있던 독립군을 세라토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면에 나서지 않고 숲지대였던 이 지역 지리를 활용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독립군은 나무 뒤에 숨어서 영국군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죠. 특히나 이 전투는 사격 실력이 중요한 전투였는데 독립군은 명사수라고 불리는 소총부대를 투입합니다. 소총부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장거리에서 저격해도 명중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서 영국군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소총부대가 사용한 총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군과 독립군은 다른 종류의 소총을 사용했어요. 영국군은 브라운 베스, 독립군은 켄터키 롱 라이플을 사용합니다. 두 총의 성능 차이는 분명했어요. 영국군의 총은 분당 발사되는 연사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상하게 영국군은 연사 속도에 목숨을 겁니다. 이건 1차 대전 때까지도 안 변합니다. 독립군 총은 유효 사거리가 두 배나 길었어요. 영국군 총이 90m까지 발사되었다면 독립군 총은 180m까지 나간 거죠. 정확도도 독립군 총이 월등했습니다. 독립군이 영국군보다 성능이 좋은 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의 드넓은 땅에서 원주민과 싸우다 보니 멀리까지 발사되는 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라인 배틀할 때는 많이 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처럼 멀고 벌판 있고 저격병의 천국인 땅에서는 멀리 이동하는 동안 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세라토가 전투에서 독립군은 3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영국군은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납니다. 결국 버그워 있는 영국 귀족의 자부심을 꺾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영국군 최초의 항복이자 엄청난 충격이었죠. 미군이 최초로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영광은 워싱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우 장군이 큰 저항 없이 필라델피아를 손에 넣었고 대륙 회의는 펜실바니아의 요크로 피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가 함락된 거 비슷했어요. 하우 장군은 롱아일랜드 이후로 계속 승리하고 있었지만 결정적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혼란만 해집니다. 필라델피아를 점령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돼요. 도대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디를 점령해야 되는 거야? 대륙군은 병력이 늘지도 않지만 또 희한하게 쳐부셔도 또 회복이 됩니다. 이게 꼭 죽지 않는 군대와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 비용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전투에서 밀리면 영국 본토에서 군대를 보내야 하는데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혹시라도 늦게 도착하면 그 사이에 전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우는 계속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 엉터리 군대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병력도 능력도 지지부진했습니다. 1777년에서 78년 사이에 조지 워싱턴은 필라델피아를 포기하고 더 서쪽 깊은 곳, 포지 계곡이라는 한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겨울 수영지를 만들고 머물게 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의 병력은 8천에서 1만 정도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한 괴짜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본인 말로는 독일 남작이며 프리드리 2세 밑에서 장군으로 복무했다고 하는 프로이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 빌헬름 아우구스트 하인리 페르디난트 폰 슈토이벤입니다. 아,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알렉산드로스, 한디발, 카이사르, 나폴레옹, 롬멜 이런 이름이죠. 이게 독일 전쟁사의 유명한 장군들 이름 쫙 붙인 겁니다. 그가 프로이센 군대에서 복무했다는 경력은 맞았는데 사실 계급은 대위였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민병대를 제대로 된 군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나서서 대륙회의의 이력서를 갖다 밀었습니다. 이 영락없는 완전한 사기꾼처럼 보이는 인간이었는데 또 한 사람이 그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죠. 슈토이벤은 워싱턴의 잔소리로 해결하지 못한 기능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그는 단숨에 훈련 교범을 제작했고 프로이센 훈련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이게 큰데요. 프로이센 군대는 유럽 군대에서 제일 기계적인 군대로 유명해요. 그가 경험한 로봇 프로이센 군대의 경험을 가지고 이 자유민들을 자유민 군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 병사들은 이렇게 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합니다. 슈터이벤의 노력이 비록 독립군을 영국군보다 우수한 군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숙련되면서 독립군의 활동 범위, 전술의 선택권을 넓혀주게 됩니다. 패전해도 붕괴되지 않고 후퇴할 때도 점점 달라져요. 이걸 병사들이 보고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대륙 회의도 시간이 지나니까 군수, 보급체제, 징병제재 이런 것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군대는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기고 있는데 고참 병사들은 죽어가고 훌륭한 부사관과 장교들은 사라지고 탄약은 떨어져가면 병사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미군은 반대예요. 패하고 있지만 병사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보급도 좋아지고 장교들의 수준도 좋아지는 거죠. 이런 군대는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질과 양에서 독립군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갑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중반기에 도달했습니다. 미군은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영국군을 이길 상태는 되지 못합니다. 영국군은 계속 이기고 있지만 아직도 머리와 심장이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과제는 분명해요. 미군은 영국군보다 더 세져야 하고 영국군은 미군이 더 세지기 전에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미국 독립전쟁의 3라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이들은 계속 실수와 시행착오를 저지르면서 악전고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군이 세러토가 전투에서 승리하며 독립전쟁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러토가 전투의 승리로 독립군에게 아주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주게 되죠. 이 선물이 미국의 완전한 독립을 이끄는 결정적 한 방이 됩니다. 대체 어떤 선물이기에 미국을 영국과의 질긴 고리에서 떼어놓은 것일까요? 이제 그 비밀을 낱낱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러토가 전투에서의 승리는 독립군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 결정적 한방이 무엇이냐? 바로 세러토가의 전투에서 승리로 인해서 프랑스를 독립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식민지 지도자들은 해외 도움 없이는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줄 가장 강력한 동맹국은 어디 있을까? 프랑스라는 걸 알게 되죠. 프랑스는 영국의 자존심이 무너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나라였고 영국이 자신들의 제국의 결정적인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자신들이 가장 많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프랑스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을까? 처음에 프랑스는 미국에 아주 긴급한 물자를 공급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승인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 이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직접 원조와 외교적 승인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향합니다. 프랑스 외무상 베르겐 백작은 미국이 승산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놔라. 그러자 프랭클린이 세라토가에서 영국군이 패배하고 독립군이 승리한 것이야말로 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1777년 12월 초에 세라토가 소식이 런던과 파리에 전해지자 충격을 받은 영국 총리 노스경은 독립군에게 또 다른 평화안을 제안합니다. 식민지인이 전쟁을 그만두기만 한다면 제국 내에서 아메리카 식민지인에게 완전한 자치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에 베르젠 백작은 미국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프랑스가 영국을 압도할 결정적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결국 1778년 2월 6일 베르젠 백작은 미국을 공식적으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영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쟁 자금과 무기를 지원합니다. 이때 들어간 프랑스 자금이 약 13억 리브르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지난번 나폴레옹 전쟁 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프랑스는 독립전쟁에 퍼부은 전쟁 비용 때문에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되고
독립전쟁에 파병을 갔던 프랑스 군인들이 미국의 자유와 해방 정신을 배워와서 프랑스 혁명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까지 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프랑스의 결정에 따라서 이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됩니다. 영국과 경쟁관계에 있던 스페인, 네덜란드도 프랑스에 합세해서 미국에게 자금과 군수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영국과 맞섭니다. 심지어 프랑스가 독립전쟁의 마지막 국면에서 승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군과 원정군까지 제공합니다. 독립전쟁의 마지막 결정타는 독립군의 성장과 프랑스군의 참전이었어요. 초반에 영국은 독립군과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식민지 중에서 아직 영국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전쟁이 고립되었던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민간인이 전쟁에 얽히게 되었고 영국의 바람과는 달리 독립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당시 북부의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였죠. 1778년 5월 영국군 헨리 클린턴 경이 윌리엄 하우 장군의 뒤를 이어 하우 부대를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후퇴시킵니다. 영국군은 이곳에서 1년 이상 주둔했는데 그 사이에 독립군 조지 로저스 클라크 원정대를 이끌고 애팔레치아 산맥을 넘어 영국인과 원주민에게서 일리노이 지역의 여러 정착지를 탈환합니다. 영국군은 상투적인 재래식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독립군의 계속된 게릴라 공격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요.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남부를 공격해서 친영국파 군대를 확보한 다음에 버지니아를 차지하자고 한 것이죠. 남부에서 영국군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버지니아를 침공하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버지니아에 있는 요크타운을 점령해서 영국 해군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세웁니다. 남부주는 영국군 지휘관으로 선택된 콘월리스 경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캠던으로 침투해 1780년 8월 16일 독립군을 섬멸합니다. 급해진 대륙회의는 조지 워싱턴과 독립군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던 나데니얼 그린을 남부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린 장군이 남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쟁의 형세가 이미 영국군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1780년 10월 7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노스 캐롤라이나 경계 부근에 있는 킹스산에서 독립군 소총병이 숲속에서 튀어나와 1,000명이 넘는 콘월리스 경의 지원군을 제압합니다. 전쟁에 도착한 그린은 전면적이고 통상적인 전투는 피하면서 독립군을 기동력 있는 파견 부대로 나누어 콘월리스를 혼란시키고 화를 돋굽니다. 이때 그린의 전략도 중요했지만은 독립군이 이런 기동 분산 전투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병을 얻은 그린 장군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노스캐롤라이나의 길퍼드 코트 하우스에서 영국군과 맞서 대격전을 벌입니다. 영국군은 이때 너무나 많은 병력을 잃어서 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전투를 포기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대신 버지니아 내륙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남부 병력이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영국군은 요크타운에서 방어태세를 갖추기로 합니다. 그 결과 영국군 주력이 요크타운과 뉴욕으로 양분되게 됩니다. 어쨌든 영국군이 버지니아 요크타운을 점령하게 되자 전쟁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프랑스는 당장 요크타운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은 독립군과 프랑스군 전병력을 아주 비밀리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요크타운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프랑스 그랑세 장군은 프랑스 함대와 지원부대를 이끌고 체서피크만 위쪽 요크강으로 향합니다. 즉 프랑스 함대가 영국이 바다로 도망갈 수 없게 퇴로를 막았고 지상에서는 독립군과 프랑스군이 신속하게 요크타운을 포위한 것이죠. 이때 모인 독립군과 프랑스군의 총병력이 15,000명이었는데 영국군 병력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콘월리스는 뉴욕에 있는 클린턴 경이 달려오리라 믿고 철저하게 수세로 임합니다.
하지만 클린턴은 뉴욕을 버리고 내륙으로 나오면 미군이 요크타운 포위를 풀고 자신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 경이 콘월리스에게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국군은 보루와 방벽을 쌓고 버텼고 프랑스, 미국 연합군은 구역을 나눠서 양방향에서 참호를 파며 성벽으로 접근합니다. 당시에는 총과 대포가 아직 허약했기 때문에 요새화된 진지에 그냥 덤벼드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공성법이 지그재그로 공격부대가 참호를 파면서 성벽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수비대는 참호 공사를 방해하려고 맹렬하게 포격과 사격을 가했지만 연합군의 공사를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참호가 성벽에 접근하면서 연합군의 화력만 더 강력해집니다. 나폴레옹의 선배로 당시로는 세계 최고의 포병이었던 프랑스 포병들은 영국군, 미군보다 함수 앞선 포격들을 보여주면서 수비대의 포대를 잠재웁니다. 콘월리스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죠. 요크타운은 좁았고 포위망이 다가오면서 시내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이 좁은 곳에 웅크리고 있고 지하 참호에 병력과 민간인이 숨어 살다 보니 금세 전염병이 돕니다. 수백 명이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죠. 결국 독립군과 프랑스군의 연합작전으로 영국군은 포위망에 갇혀 보급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한 희망이 해군인데 프랑스 함대에 압도되어서 아예 덤비지를 못합니다. 영국 해군이 200년 동안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면서 딱 한 번 무참한 꼴을 당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때예요. 미국을 위해서 한번 망신당해주는 거죠. 지원군을 기다리다 지친 콘월리스는 야밤에 바다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것도 실패합니다. 결국 1781년 10월 그는 항복을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7,000명이 넘는 부대를 모두 넘겨줍니다. 독립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영국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계 최강이라는 영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군사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영국군 사령관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것이 결정적인 원입니다. 전략적 승리라는 것은 원래 두 가지 방법으로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반란 의지를 분쇄하거나 분리 독립을 거부하는 구강파를 도와서 그들이 아메리카를 장악하게 하는 것이죠. 반란 의지를 분쇄하는 방법은 수도를 장악하거나 경제 중심지를 장악하거나 반란군을 섬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안 돼요. 왜? 13개 주에는 수도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요. 뉴욕 그냥 큰 도시일 뿐이에요. 필라델피아 대표들이 회의하는 장소예요. 한마디로 아메리카에는 아직 런던이 없습니다. 영국군은 런던을 찾아다니다가 뉴욕의 클린턴, 필라델피아의 하우 이런 식으로 부대가 자꾸 분열되었고 버거인은 캐나다까지 갔다가 소멸해버렸습니다. 미국이란 땅이 아직 전략 거점이 없고 아메리카와 본국 사이에는 대서양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영국군은 전투에 자꾸 소극적이 됩니다. 적은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는데 내륙으로 깊이 추격하다가는 영국군이 보급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수송부대를 게릴라들이 계속 습격하는데 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내륙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전략 거점이 없으니까 미군은 자유롭게 도망치고 이것이 영국군의 전술에 두 가지 공격을 주는데 첫째, 영국군이 원하는 장소에서 미군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전쟁은 장소를 먼저 선택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이 장소를 선택하면 미군은 메롱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가 미군이 어디 있다 그러면 영국군이 가야 되잖아요. 결국 장소 선택권이 미군에게 가요. 아무리 영국군이 뛰어나다고 해도 벙커힐 전투처럼 미군이 유리한 장소에서 전투를 벌이면 영국군은 이겨도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손상을 입다 보면 적진에 고립되었다가 파멸해 버릴 위험이 큰 겁니다. 두 번째로 아메리카인의 영국에 대한 충성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약했습니다. 구강파라고 해도 정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군은 정찰조차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소규모 정찰부대는 마을에 들어가면 잘해야 두드려 맞기 일쑤였고 땅이 너무 넓어서 정찰대를 보내도 지형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현지인들은 강의 수위나 기온, 지세에 대해서 치명적인 거짓 정보를 남발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장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영국의 전쟁 의지는 꺾이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평화협상을 타진했고
8년간의 독립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1783년 9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드디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참전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강화회의가 개최됐고 전반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독립을 명확하게 인정받았고 캐나다 남쪽 국경에서 플로리다 북쪽 국경 그리고 대서양에서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영토로 확보합니다. 이렇게 독립전쟁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후 과연 이 땅을 물들여왔던 피바람은 사라지고 이제 평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13개 주에서 시작된 미국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와 눈물의 학살극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파리 강화조약으로 미국은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광대한 규모의 땅을 영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지역은 원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고 영국도 그걸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정착하면서 백인들이 자꾸 식민지 개척하면서 그쪽으로 진출하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독립할 때 그게 미국 땅이라고 영국이 인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북아메리카 영토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루이지애나 땅을 프랑스와의 거래를 통해서 손쉽게 얻게 됩니다. 그렇게 북아메리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영토가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루이지애나는 미국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낯선 땅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 루이지애나를 개척하도록 탐사대를 조직해서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미국의 서부 지형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육군 출신의 루이스와 클라크는 제퍼슨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48명의 대원과 함께 서부로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서부의 다양한 생태 환경과 지형 그리고 원주민들을 만나서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추후에 미국 서부 개척자들에게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을 선사하게 됩니다.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아메리카에는 약 600개의 인디언 부족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족, 코만치족, 나바오 인디언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원주민은 부족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사상,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원주민은 위대한 영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 영이 모든 존재에 영혼을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식물, 생명이 없는 존재마저도 도와주고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원주민들에게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원주민들이 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땅을 소유하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국인들과 원주민의 세계관의 차이, 문명의 차이, 국가 형성의 차이에 따라서 원주민들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821년 미국이 플로리다까지 매입하면서 원주민들의 악몽은 현실이 됩니다. 특히 1829년 조지아에서 이것이 발견되면서 수백 년간 이곳을 지키던 원주민 체로키족이 미국인들에게 쫓겨나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의 발견은 미국인들에게는 신의 선물 같았겠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신의 저주 같았겠죠. 이것의 정치는 바로 금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구실만 찾고 있었던 때에 금의 발견은 최고의 명분이 됩니다. 사실 체로키족은 청교도들 이주해둔 초창기부터 미국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학교와 공장을 짓고 미국 정착민들과 가장 잘 평화롭게 지내던 부족이었는데 금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어내는 격이 되는 거죠. 금의 혈안이 된 사람들은 체로키족의 땅을 마구 드나드는 건 기본이고 가축도 훔쳐갑니다. 그런데 정작 체로키족이 금을 캐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 사이 7년 동안 금의 가치는 약 110만 달러가 됩니다. 당시 잭슨 대통령은 인디언 이주 계획을 세우면서 1830년 인디언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인디언들을 서부로 추방하는 인디언 추방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내세워서 미시시피강 동쪽에 사는 체로키, 세미놀, 촉토, 치카소, 크리크 등
총 5개 부족을 강 서쪽에 있는 인디언 보호교로 쫓아냅니다. 인디언 보호교는 오클라호마로 체로키족은 약 1,300km를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미군을 동원해 원주민을 전쟁포로처럼 끌고 갔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하루에 삶은 옥수수 한 줌과 순무 한 개, 끓인 물만 배급을 받았습니다. 하필 눈폭풍이 몰아치던 겨울에 길을 떠났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꽁꽁 언 강물을 녹여 마셔야 했고 밤에는 칼바람이 부는데도 맨땅에 누워 자야만 했습니다. 속도가 나지 않으면 채찍까지 휘둘렀고 열악한 상황에 도중에 죽어가는 원주민들이 발생합니다.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길을 눈물의 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시 체로키족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한 군인이 쓴 수기를 보면 체로키족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통한 죽음의 길을 걸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22명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폐염으로, 감기로 혹은 담요도 없이 얼어 죽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추장 존 로스의 아내도 있었다. 고상하고 인정 많은 이 여인은 병든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한 장밖에 없었던 자신의 담요를 아이에게 덮어주고 희생되었다. 그녀는 관도 없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길가에서 자그마한 무덤으로 남았다. 서부를 향해 계속되었던 그 길고 고통스럽던 여정은 스모키 산맥 언덕에서부터 오클라호마에 설치한 서부의 인디언 지역에 이르기까지 4,000개의 말없는 무덤을 남기고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하지만 금에서 시작한 끔찍한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반짝이는 금에 매혹된 미국인들은 조지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까지 손길을 뻗었고 그들이 밟는 곳마다 그리고 금을 캔 그 자리에 원주민의 붉은 피를 남기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겪게 될 금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